안녕하세요, 말금입니다. 한참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요즘 날씨가 좋아서 통영 패밀리호를 타고 문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바다에 민물 유입이 많으면 문어가 좀 덜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 어쩔 수 없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흔들어 보겠습니다. 통영 패밀리호는 8인승과 11인승 두 대의 낚싯배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11인승 큰 배로 문어 낚시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짠! 이번에는 새로 만든 채비, 앞에 장축강 꽃게를 끼고 이렇게 시한성을 좀 주고요. 양을 많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30% 오늘은 시작할 거고요. 색동 두 마리에 축강용 좋은 장축강 애기입니다. 심스 애기죠? 심스 애기로 시작합니다. 문어야 나와라. 문어는 액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초리태 끝이 이렇게 액션을 줬을 때 이렇게 초리태 끝이 낭창낭창하게 흔들리는데 허리는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낚싯대가 좋아요. 시즌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문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전용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히트 히트! 저거 계속 감아 형! 굽혀지라면 안 돼! 그냥 계속 감아! 큰 거야? 작은 거야? 되는 거야 뭐야? 계속 감어, 계속 감어. 올라오네, 잘 올라오네. 잘 올라오네. 잘 올라오잖아. 왔어, 왔어, 왔어. 아니래. 계속 감어봐. 어휴, 거대야, 거대 문어 같은 쓰레기다. 우리 좀 덜 갈 때는 문어 낚시는 액션이 답이라. 근데 흔들면서 입질 못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봉돌이 바닥에 뜨면 안 되는데 흔들다 보면 어느 순간 중심까지 올라와. 스테이 한 다음에 끌고 당겨도 이렇게 배 때문에 텐션이 있어서 둥 떴다 떨어지고 둥 떴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문어가 걸리면 쑤셔 박히는 거예요, 초리대가 이제. 그래서 초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닥 끌고 당기라 그래요. 통영 오면 통영이 낚시하기가 편하니까 무선 걸리는 게 없어.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더말금 형님 청물돈 저게 굴이 생긴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완장에 보이잖아 여기. 이거는 지금 덜 보이는 거예요 형님. 저게 10m 이상이 보인다니까요? 문어야 얼굴 좀 보여줘라 이 새끼야. 두 번째 포인트, 지금 어장에 문어가 들어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장마 기간이라 바닷물에 이제 민물이 많이 유입된 상태라 입질이 좀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어장이, 그러니까 문어가 활동을 하고 있는 어장을 찾아서 합니다. 이게 레일처럼 이렇게 어장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어장줄을 타고 넘어갈 때 3마리에서 4마리 이상이 나와야 그 이제 어장줄을 타고 다니면서 낚시를 하면 조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초리대가 확 꺾여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무게가 있어서 요건이 봉돌 무게. 그래서 그 봉돌 무게를 본인이 손으로 계속 느끼셔야 돼요. 봉돌 무게를 모르면 계속 흔들다 보면 이제 좀 가볍게 봉돌을 땅에 대고 낚싯대를 이렇게 흔들어서 액션을 주다가 이렇게 슬쩍 들어보려고 그러면 무겁거든요. 왜냐면 봉돌을 이제서야 지면에서 내가 들어 올리니까 그거를 계속 그 봉돌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치고 낚시를 한다면 챔질을 헛챔질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목에 무리도 오고 엘보입니다. 어, 해가 안 날 것 같더니 나요. 엄청. 와, 오늘 해가 어마어마하네. 형님 기량 쩔어요. 그렇죠. 단지 변수가 있으면 민물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거? 비가 많이 와서? 그 문어 낚시 하실 때 이렇게 액션 주시다가 아기에 힘 빠지시는 분들 낚싯대 잘 놓칩니다. 제가 낚시를, 문어 낚시를 하면서 하루에 최대 3대가 빠지는 걸 봤고요. 2대가 부러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걷어 올려서 지금 바늘 다 펴진 거 보이시죠? 저 뭔가 걸려서 제가 챔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을 수선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게 쇠로 된 기둥이나 이쪽에 바늘이 이제 펴져 있으면 아무래도 후킹이 안 될 거니까 중간중간 계속 수선을 해주셔야 돼요.
그 좀 좋은 애기들은 바늘이 강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이렇게 좀 색동애기나 왕눈애기 같이 좀 저가형 애기들은 바늘이 생각보다 잘 펴져요. 그래서 지금 챔질 같은 거를 제가 밑에 뭔가 감지가 돼서 챔질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몇 번 하시면 이제 한번 꺼내서 지금처럼 바늘 수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운샷이나 오롱낚시나 이런 낚시를 하시다가 이제 시즌상 이제 문어낚시를 하러 오시는데 챔질을 하실 때 이렇게 챔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짧게 짧고 세게 챔질하면 애기가 들어오다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후킹이 빠져요. 이게 애기에는 훅이 없기 때문에 챔질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액션을 주시다가 무게감이 느껴져서 이제 문어가 있다는 걸 느끼시면 이런 식으로 뽑아 올리셔야 돼요. 무게를 느끼고 당겨서 뽑아 올리시는 식으로 이제 챔질을 하시고 그 텐션이 풀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릴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폐질을 한다거나 이제 텐션이 빠지게 되면 문어가 같이 빠집니다. 챔질을 하시는 거를 좀 유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연질 낚싯대 갖고 와서 바닥에 큰 문어 걸었을 때 챔질을 아까 그 짧고 세게 물고기 챔질하듯 챔질을 하면 낚싯대가 그때 부러져요. 그 텐션을 못 이겨서. 그래서 챔질하실 때는 무게를 들어 올린다는 식 아니면 이제 물을 뽑는 것처럼 쭉 뽑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인 애자에 좀 추가된 제품인데요, 이렇게 애자에 기본적인 애기에 밑걸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축강력도 좋다고 해서 문어에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애자 플러스는 기본적인 애자 형태에 이렇게 밑걸림 방지 처리된 디자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축강력도 좋다고 해요. 기본적인 이렇게 추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실리콘으로 축강력이 좋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바다에 내려가면 잘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밝아서 축강력을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부터 이 애자를 가지고, 애자 플러스입니다. 정식적인 명칭은 애자 플러스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이에요? 문어잖아! 딱 입질이 히트인데. 히트! 오, 야, 애자 타고 나왔네요. 애자 잘 나오네. 지금 두 마리째죠? 네, 두 마리째. 오, 괜찮은데? 못 가요, 니. 올라와요? 올라와? 올라와. 아, 애자 슬슬 나오는데? 뭐야? 뭐야, 형님? 물어 저기 아래 내가 있어. 어? 그러네? 야, 이 안에 아, 들어가 있어. 사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 형님. 속았어? 네, 속았어. 아, 쭈꾸미인데? 아멘. 놔줘요. 너무 작잖아. 아, 너무 작잖아. 안녕. 어우, 잘 가네. 어우, 알아서 잘 가네. 배 음료수는 뭐 먹고 남을 만큼 있으니까. 내일도 먹고. 근데 날이 더워서 당 떨어져갖고 계속 먹어야 돼, 형님. 히트? 나 이거 진짜. 아니 형님, 믿음을 가자. 왜 계속 좀 무거운 거 같아? 이러면은 그 5초야. 5초 같아. 아, 올라오면 키운데. 네. 5초 같아. 오,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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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괜찮네. 네, 좋아. 이제 네. 사랑도 참 섬이 이뻐요. 여기는 내려서 안쪽에 이제 공원하는 데가 많아서 안쪽이 더 이뻐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짜증나게. 힘새가 히트인데? 그쵸? 딱 지금 올라오는 힘새가 히트인데 지금? 그렇지. 하나 들어왔습니다. 후. 4kg짜리 문어! 가보세요, 가보세요! 가봐, 가봐, 가봐! 통발 올라온다. 발 후달릴 겁니다. 힘 빡 주고 하고 계시죠? 저기 온다, 통발 온다! 저기 온다! 가보세요, 빨리 쭉쭉 가봐. 올려야 돼, 저거. 쭉쭉쭉쭉쭉쭉쭉. 됐다. 생선 쪼가리.
어, 이상한 고기. 배 타! 어, 좋아, 좋아. 이쪽은 날려! 뒤로! 계속! 어우, 이게 또. 어,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드랙이 나가냐? 불안하게. 어우. 이거 사이즈 꽤 되겠는데? 아하. 형님, 괜찮죠? 좋아, 사이즈 괜찮아, 이것도. 좋아.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형님. 갑시다, 갑시다. 지금이 PD인가봐요. 어우, 입질 제대로 팍팍 들어오는데? 예. 헤타! 헤타, 헤타. 오우, 사이즈 좋아요. 에이, 형님, 헤타요. 사이즈 좋습니다. 에이, 또. 후후, 헤타! 잘 나오죠? 캐스팅이 재밌어요, 그래서. 때려줘, 때려. 때려 깔아. 오우. 슉. 헤트. 헤트. 야, 너 한 자리에서 자꾸 넘어온다. 캐스팅은 형님 계속하면 집어대요. 한 군데서 하는 거야. 왔어, 형님? 사이즈. 사이즈? 왔어, 왔어? 뭐야, 뭐야, 그물이야? 그 정도야, 형님? 오, 우와, 형, 휘는 거 봐. 오, 힘세 장난 아닌데, 형님? 뭐야, 이거? 올려봐, 올려봐. 물어, 안 입은 것 같기도 해. 어, 그 정도야? 문어, 우와,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올려, 올려, 올려. 우와, 어느 새끼. 오, 오,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이야! 형, 들어, 들어. 팔에 놓쳐, 바닥에 놓으면 안 돼. 감어야, 감어. 라인은 몇 번 감어. 안 감겨. 어? 야. 형이 제거, 와. 형이 축하드립니다. 어, 땡큐. 어, 제거, 제거. 어우, 이 새끼 봐라, 이거. 진짜 많이 잡았어. 이야. 와, 이게 대박이야, 저게. 와, 저 큰 거. 진짜 대박이야. 어, 어, 예. 어, 낚싯대 휘임새가 장난 아니었어요. 장마 기간이지만 중간에 날씨가 좋아 통영 패밀리를 타고 문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조항은 4명이서 평균 조항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오늘도 먹을만치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